전체 7개 예정 부두 가운데 현재 2개만 개발 시행자가 결정된 동해 신항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잡화 부두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동해 신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했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6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 공사 현장. 1.7km 길이의 북방파제 공사는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3km의 방파 호환 공정률은 45%입니다. 내년 말이면 방파제와 호환 공사는 마무리되지만 항만 부두 공사는 부진합니다. 전체 7개 선석 가운데 2개만 개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다목적 활용 부두인 3번 선석의 잡화 부두는 두 차례 공모에서 유찰됐습니다. 제 뒤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3번 잡화 부두 예정 구역입니다. 아직까지 개발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이미 한 개 선석을 국가에서 건설하기로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잡화 부두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양 3단계 공사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해 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정 전환 방안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 한 개를 건설하는데 2천에서 3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가 예산 투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